도시와의 아슬아슬한 공전이다. 도시에 찾아온 이 자연의 손님을 위해 인천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저어새 서식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어미가 보채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개원해 주느라 정신이 없다. 인천 송도 갯벌 인근에서 관찰되던 저어새가 남동공단에서 발견되는 것은 시민들로서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일이다. 인공섬의 둥지를 들고 송도 갯벌을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는 저어새. 그러나 최근 이 불안한 공간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남은 송도 갯벌 11공구라고 하는 곳이 307만 평인데 거기서 지금 저어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마지막 남은 11공구마저 매립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매립이 진행되고 매립이 끝나버리면 저 멸종위기죠. 전 세계에서 2,000마리밖에 없는 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를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소음으로 시끄럽고 폐수로 오염된 도시에 찾아온 자연의 손님. 저어새가 지키고 싶었던 인간과의 거리 300m는 갯벌 매립 공사로 인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도시와 저어새의 이 위험한 동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6월 중순, 제작진은 다시 강화도 각시바위를 찾았다. 오래 보아한 각시바위의 새끼는 어느새 솜털을 벗었다. 어미의 깃털을 다듬어줄 만큼 의젓해졌다. 어미 또한 새끼의 깃털을 세심하게 다듬어준다. 이젠 새끼를 독립시켜야 할 때다. 새끼는 둥지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한다. 둥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처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것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비탈진 절벽이다. 녀석은 몇 번 용기를 내보지만 쉽사리 발을 내딛지 못한다. 어미는 먼저 내려와 새끼를 바라볼 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결국 3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새끼는 착지에 성공한다. 비탈을 내려온 녀석은
곧바로 날갯짓을 시작한다. 세상 속으로 출발이다. 저녁 무렵, 썰물 때가 되자 저 새들은 다시 갯벌로 사냥에 나섰다. 이들 무리 속에서 오늘 독립에 성공한 저새 모자가 발견됐다. 새끼는 어미를 따라 첫 사냥에 나섰다. 주걱 모양의 부리를 저어 제 입으로 먹이를 먹는 녀석. 아직 여린 부리로 살아남기 위해선 부드러운 모래와 물고기, 그리고 휴식을 취할 연안의 갯바위가 필요하다. 강화도는 어린 새에게 어머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강화의 갯벌과 바위가 있어 저어새는 비상할 수 있다. 저어새의 천국 강화도. 불안 폭이 나지 않는 연한 갯바위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생명을 부르는 힘. 강화도는 희귀종 저어새의 멸종 위기를 막는 생명의 요람이다.